자, 455페이지부터 용익물권에서 지상권 나옵니다. 딱 30분만 더 할게요. 30분만. 그리고 다음에 12월 달 우리 그 채권법 정리할 때 물권법 뒤에 좀 남은 거 하고 채권법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아, 처음에 이제 지상권이 나오는데 요 지상권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내는 편이고요.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생각해 보면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뭐냐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아, 목적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냐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개념에서 시험을 잘 내는데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설명 드릴 때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인데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지 건물에 대한 권리는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있으니까 건물이 철거가 되면 건물의 소유권은 없어지겠지만 토지 사용권,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주의할 점. 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죠? 토지 사용권이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거를 건물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토지 사용권이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되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없어지겠지만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개념에서 주의하실 것은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점이에요. 이것도 아주 잘 내요. 잘 틀려주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의 땅을 쓰려면 당연히 뭐죠? 돈을 내야지라고 하는 게 상식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인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상이에요. 따라서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특약이 있어야지만 지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고요. 또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치료 증액을 청구하는 것도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또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분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할수 있냐면 소멸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X. 원칙적으로 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X. 지상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분의 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당한다는 것도 뭐예요? X고. 원칙이 뭐라고요? 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약이 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해요. 이것도 무엇을 깔고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걸 깔고 있는 거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 은근히 잘 냅니다. 교재를 좀 볼게요.
의 나와 있고 성질에서 제가 열심히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사용권이란 말이 나와 있고요. 이번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임차권 할때 저절로 알게 되고 넘겨보시면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임차권 할때 채권법 할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에 취득해가지고 1번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설정 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크게 흔하지는 않고요.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2번 뭐죠? 법정 지상권인데 우측에 법정 지상권의 모습에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좀 이따 볼 거예요. 볼 건데 일단 이 부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58페이지.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첫째,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해요. 그래서 가해가지고 A번, 석조, 석회조, 연하조 또는 이와 유사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맥족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요.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B번, 그 밖의 건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반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돼요? 5년이 보장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억, 어떻게 기억하냐면,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30년,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 기타 건물은 뭐죠? 5년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걸 견고한 건물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법조문이 만들어진 시점이 50년대예요.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50년대 일반 건물이었던 것은 뭐였을까요? 50년대 초가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와집은 견고한 건물, 초가집은 뭐예요? 일반 건물. 이런 시각에서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다 뭐로 들어가요? 견고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기와집이 견고한 건물이라면 도대체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최소한 몇 년이 보장되게 돼요? 30년이 보장되는 꼴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지상권이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최소한 몇 년이 보장되게 돼요? 30년이 보장되는 꼴이에요. 그다음에 나번 설정 행위로 기간보다 짧게 정했으면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이니까. 근데 2번 최장 존속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2번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존속 기간이 결정이 돼요. 만약에 견고한 건물이면 30년, 일반 건물이면 15년, 기타 공작물이면 뭐죠? 5년 이렇게 되고요. 3번 계약의 갱신 가능하고요. 갱신하면 또다시 30년, 15년, 5년이라는 최장 기간이 뭐 최단 기간이 뭐죠? 보장이 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1번 지상권자에 뭐가 나오냐면 갱신 청구권이 나와요. 근데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좀볼게 있는데 462페이지 올게요. 자, 462페이지 오시면 상단 1번 해가지고 지상권 소멸의 효과에서 1. 지상물 수거의 권리 의무에서 내용이 나온다. 읽어볼게요.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소멸한 때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지체 없이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저 볼게요. 자, 지금 방금 읽어본 규정에 따르면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원상 회복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철거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냐면 따라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인데
지상권 설정자, 땅 주인 입장에서 보니까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야 그거 때려 부수는 이 나한테 팔어 라고 지상권 설정자가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지상권자 입장에서 굳이 안 팔 이유 없는 거죠. 따라서 거부할 수가 없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지상권이 소멸됩니다. 건물을 원칙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수는 것이 아깝다면 지상권 설정자는 때려 부수는 이 나한테 팔아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거부할 이유도 없는 것이니까 이러한 지상물 매수 청구는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다라고 머릿속에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앞으로 가셔가지고 459페이지 다시 오시면 459페이지 상단에 1번 지상권자에 뭐가 나오냐면 갱신 청구권이 나오고요. 4번 요건에 가지고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여야 한다라고 나오고 2번 건물 기타 공장분이나 수목이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지상권이 소멸하면요 건물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 딱한 가지 소멸 사유.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만은 원상 회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지상권 소멸 사유는 뭐 토지가 멸실될 수도 있고요. 포기할 수도 있고 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뭐죠? 소멸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멸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딱한 가지 사유. 뭐로요?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만은 뭘안 해도 돼요? 원상 회복을 안 해도 돼요. 이때는 뭘 하냐면 한번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만약에 좋다라고 승낙을 한다면 그때는 지상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갱신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싫다라고 거부한다면 이제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라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형성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보통 답이 뭐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갱신 청구권은 뭐할수 있다고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갱신 청구권은 뭐가 아닙니까? 형성권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예외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라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 존속기간을 만료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고 갱신 청구했다가 뭘 당해야 돼요? 거부당해야지만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강조하냐면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꾸 밑에 게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시는 분이 계셔. 그래가지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것이 오히려 뭐죠? 예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460페이지 오시면 지상권의 효력 1번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다.
양가를 입원해서 지상권자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이 있고 지상권도 물권이니까 당연히 뭐가요? 물권자 총유권이 인정이 되고요. 3번 상린관계 규정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위투자통행권 누구에게도 인정될 수 있어요? 지상권자에게도 인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4번, 2번 지상권에 처분해 가지고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지상권자의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예요.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오전에 물권 법정주의를 말씀드리면서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라고요? 강행 규정이라고 했죠. 그죠? 따라서 지상권자가 양도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담보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특약을 해봤자 그 특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진료 지급 의무가 나와 있는데 요겁니다. 원칙적으로 뭐예요? 무상이기 때문에 진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존재해야지만 진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증액도 청구할 수 있고 2년을 안 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지상권의 소멸해 가지고 소멸사유 일반적 소멸사유 보시고 2번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점 또 나와 있는데 지료를 2년을 안 내면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형성권인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안 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지상권 물론 포기할 수 있고요. 넘겨보시면 지상권 소멸 효과 나와 있고 1번과 2번 설명을 읽고 3번 유익비상한 청구에 나와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다.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물권자인 전세권자는 피로비상하는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들으신 기억이 있나요? 있죠, 그죠? 그죠? 가물가물 기억이 나죠, 그죠? 자, 지상권 물권이에요. 따라서 지상권자가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돼요. 고장난 것이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뭐 하고요? 고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피로비상한 청구권은 없고요. 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상한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최근에 분쟁이 많은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갑이라는 사람이요 나대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건물을 짓자 아니 접었자 임대도 안 되고 그죠? 냅두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날 의뢰한 인간이 나타나서 아저씨 땅 좀 빌립시다 그런단 말이죠. 빌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싫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 일주일 때 와서 뭐라느냐 하면 지금 사장님이 거부하시는데 일단 제가 사장님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신축을 해서 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딱 5년만 운영한 후에 이 건물을 제가 무상으로 사장님한테 어떻게요? 양도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지금 이 사람이 뭐예요? 갑의 땅에다가 지 돈으로 뭘 져가지고요? 건물 져가지고 5년 동안 식당으로 어떻게 운영하다가 건물을 누구한테요? 땅주인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건물을 못 짓고 그냥 빈 땅으로 냅뒀었는데 뭐 5년만 참으면 뭐가 생겨요? 건물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 건물이 만약에 3억짜리라고 친다면 5년만 버티면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3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우리한테 아니 이거 5년 동안 운영해서 건물값 뽑아냅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지는 전문가니까 충분히 뭐예요? 뽑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럽시다 해가지고 이제 을이 지 돈으로 건물을 뭐하게 됐어요? 신축하게 된 거죠.
그런 의리 와가지고 갑한테 그러는 거죠. 사장님이 참 인상이 좋으셔서 제가 그냥 사장님 믿고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그래서 남들이 말하 그러니까 땅에다가 좀 저한테 지상권 좀 설정해 주십시오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갑은 지상권이 뭔지 몰라요. 그 뭐요? 그랬더니 아, 지상권이란 저처럼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가 뭐죠? 지상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요? 남의 땅 건물을 소유하려면 지상권이 있어야 돼요라고 하길래 어떻게 가비거리에게 뭐죠?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5년이 됐어요. 5년이 돼가지고 가비거리한테 나가라고 했더니 안 나간대요. 왜냐하면 지상권은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돼요? 30년이 보장이 된대요. 그래서 가비을한테 뭐 이런 거지같이 지가 인마 5년 계약하고 5년 거기다가 뭐 등기부 등 아, 뭐죠? 인감 증명도 첨부하고 인감 도장도 찍혔는데 뭔 개소리야 그랬더니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뭐래요? 강행 규정이래요. 무슨 말 하시겠어요?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다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30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할 것이 가장 바보 같은 분이 뭐냐면 아유 계약만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계약 아무리 잘하더라도 법을 잘 모르면요 덤탱이 쓸수 있는 거기죠. 그래도 갑이 알아봤더니 이런 말이 맞대요.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돼요? 30년. 왜? 이 건물이 견고한 건물이니까요. 제가 48이거든요. 30년 후면 몇 살이에요? 78인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당했구나라고 싶어가지고 30년 동안 꼬박꼬박 기다려가지고 78이 됐어요.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그지 같은 놈이 한번더 합시다 그런단 말이죠. 야 인마 지금 내가 78인데 30년 더 하면 108세 인마 자식이야. 그때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자식아 그랬더니 아 그래요? 갱신 청구했더니 거부하셨군요. 내 건물 사십시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야 인마 네가 나한테 건물을 꽁꾸로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건물을 양도하는 특약도 뭐예요? 무효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갑이 알아봤더니 이 거지 같은 놈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이런 거지 같은 법이 다 어디나 싶어가지고 열받아서 왔다. 좋다 인간아. 그치 이 사람 뭐예요? 30년 동안 뽕 뽑고 건물까지 자기 돈으로 뭐 해야 될 판이에요? 사줘야 될 판이잖아요. 그죠? 좋다 인간아. 내가 사주겠다. 그 대신 너 30년 동안 내 땅을 무상으로 썼으니 그동안에 지료 내놔라. 라고 가비거리에게 주장을 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뭘 청구하지 못한다고요? 지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료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나대지를 누군가한테 빌려줄 때는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상권도 특별히 그렇지만 토지 임차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토지 임차권도. 그래서 특히 뭐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도 판단하기 어렵고요. 반드시 누구하고요? 전문가하고 상의해가지고 빌려주셔야 되고요. 아무리 계약자라고 아무리 공증하고 개나발 쳐봤자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다 계약 자체가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뭐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 강행기 중이고 특약으로서 뭐할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고요. 이러한 내용과 배치되는 특약은 다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무효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계약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게 잘안 하다. 이거 뭐 이런 게다 있어.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라 독일에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죠? 이게 아주 된통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46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특수지상권이 나오고 1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구분지상권이 나옵니다. 일단 구분지상권에 대해서는 개념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요런 문제입니다. 토지사용권이 지상권이니까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가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뭐죠?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요 구분지상권이 원래 우리 민법에는 없었어요. 근데 80년에 도입되게 되는데 그때 서울에서 뭘 하게 되냐면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땅속에다가 무엇을 설정할 필요성이 생겼죠?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고가 차도를 만들겠죠? 공중에다가 뭘 설정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가 생긴 것이어서 80년 초반에 개정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 뭐예요? 구분지상권이고요. 따라서 구분지상권 이해하실 때뭘 떠오르시면 돼요? 지하철을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의의죠. 특색 한번 보시기 바라고 3번 구분지상권 설정은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뭐만 한 가지 주의하시면 되냐면 개념에서 봤어야 되나? 구분지상 그 지금 특색 있죠, 그죠? 중간에 2번 구분지상권의 특색 해가지고 나본을 좀 주의하시면 돼요. 나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지상권에 의해서 소유할 수 있는 목적물은 건물, 그 밖에 공작물에 한한다라고 나와 있죠. 뭐가 빠져 있냐면요. 수목이 빠져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이유는 아시겠죠? 땅 속에 무엇은요? 나무를 심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땅 속에다가 수목을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이유는 없는 거기 때문에 수목이 빠진다. 그래서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위해서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뭐는 빠진다고요? 수목은 빠진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내용은 읽어보시되 큰 의미는 없어요. 하나 넘겨보시면 이제 464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분묘기지권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이 분묘기지권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법정지상권은 제가 다음에 12월 달에 채권법 할때 할게요. 일단 분묘기지권은 요것도 특수한 지상권이니까 일반적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죠.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무엇과 똑같아요? 지상권과 똑같은데 다른 건 뭐냐면 지상물이 분묘라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 뭐라고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이고요. 요거는 우리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표적인 물권입니다. 민법에는 없어요. 뭐로 본다고요? 관습법상 물권으로 봐요. 이 개념에서 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상권과 똑같은데, 자, 이런 문제거든요. 땅이 갑의 것이고요. 우리 자신의 선친을 모시기 위해서 갑의 땅에다가 묘를 썼어요. 그러면 을은 요 묘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이 있는 거다. 이 분묘기지권도 공부하다 보면 자꾸 무슨 권리를 오해하게 되냐면 묘에 대한 권리를 오해하시는데 묘에 대해서는 을이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분묘기지권은 뭐라고요? 토지사용권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묘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권임 뭐가 있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이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의입니다. 그다음 교재 보시면 성립요건이 나오는데 첫째,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돼요. 승낙을 얻어서 묘를 써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다 묘를 쓴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분묘기지권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뭘 얻어야 돼? 승낙을. 이런 얘기죠. 저희 아버님 좀 모시겠습니까? 그래라 그러면 그 땅에다 묘를 쓰면 저는 그 땅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이 뭐가 있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지를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몇 년이 필요하냐면 20년이란 기간이 필요하고요. 20년간 점유함으로써 뭐 하는 것은요? 취득시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할 점이 뭐냐면, 세 번째로 임야 거래 시 분묘 처리 특약이 부존장 규정.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요새는 뭐내 땅에다가 묘를 쓰라고 승낙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요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갑의 땅 을한테 팔았어요. 매매하는데. 문제는 갑의 땅에 묘가 있거든요. 갑의 선친을 모신 묘가 있는데, 요 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묘를 철거한다, 묘를 이장한다 같은 특약을 안 하고 매매 계약을 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을은 갑에게 분묘 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야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 가셔가지고 묘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분묘 기지권은 묘는 등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떼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현장 가서 꼭 확인하셔가지고 묘가 있다면 매매하면서 반드시 이 묘를 이장한다 같은 뭘 넣어주셔야 돼요? 특약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안 넣어주시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에게 뭘 인정해줘야 돼요?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는 없어요. 등기 능력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공시방법으로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봉분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봉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시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봉분이 있더라도 뭐가 없다면요? 시신이 없다면 그것은 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립요건이에요. 이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66페이지에 아니 466페이지라 그죠? 넘기지 마시고 그죠? 465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내용 및 효력이 나와요. 그죠?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되면 분묘 기지권은 봉분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 공지까지 뭐가 되냐면 확장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조심할 것은 장묘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묘지의 면적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분묘 기지권은 그러한 면적 제한 받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이하게 없는 한뭘 지급할 필요 없어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분묘 기지권의 존속 기간인데, 일단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기간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묘가 들어서고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돼버리면요, 땅 주인 입장에서는 파낼 방법이 없어요. 왜요? 수호하고 봉사하는 영원. 무슨 말이냐면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벌초하고 뭐죠? 두 번만 하고 가면 영원이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조심할 것은 가끔 제가 수업하면 제가 땅이 있는데 그게 무용고 묘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무용고 묘가 있다는 말은 그 묘에 대해서 더 이상 뭐가 안 하고 있어요? 수호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이미 뭐가 없어진 거예요? 분묘기지권이 소멸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는 법정 절차에 따라서 그 묘를 뭐할수 있어요? 철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지 모르지만 수속되 되면 깨끗하게 뭐가 되세요? 벌초가 되어 있는 묘라면 그 양반이 계속 그것을 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채권법 정리할 때 간습법상 법정지상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채권법을 다 해야 되는데 채권법은 좀 필요한 것만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채권법은 물권법보다 양이 더 많아요. 한 3배 정도 되고요. 그것도 제가 최대한 줄이려고 줄인 것이 뭐죠? 요 정도 양인데 이것도 다할건 아닐 것 같아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